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CGM.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CGM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에 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다. CGM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GM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GM은 경찰에 입건될 당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라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누리꾼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